일기도를 보겠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국 서쪽으로 다가오는 건조한 고기압이 보입니다.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국은 오늘 9월 30일 금요일과 10월 1일 토요일에는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일기도를 다시 보면 10월 2일 일요일부터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저기압이 한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개천절인 10월 3일엔 저기압이 한국을 통과하면서 4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시 일기도를 보면 10월 5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한랭 건조한 고기압이 이동성으로 바뀌며 한국에 머물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급강해 다소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윈디를 보겠습니다. 10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를 보면 중국 중부지방에서부터 비구름대가 몰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10월 2일 일요일 오후 5시가 되니 중국에서 몰려오는 비구름대가 북한 평양에 비를 뿌리기 시작하였으며 한국 중부지방에도 일부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오후 1시를 보니 중국에서 건너온 비구름대가 한국의 중부지방에서부터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에도 비구름대가 한국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10월 5일 오전 8시가 되니 비구름대는 이제 한반도를 거의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19호 태풍 선가와 20호 태풍 내샷의 발생 가능성이 또다시 주장이 되면서 올 2022년 태풍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28일 오전 9시경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77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31호 열대저압부가 제18호 태풍 로키로 발달했습니다. 18호 태풍 로키 역시 앞서 발생한 17호 태풍 꿀랍과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지는 없을 전망이며 세력도 열대폭풍 TS급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18호 태풍 로키의 진행 방향을 살펴보면 18호 태풍 로키는 약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과 가고시마 동쪽 해상을 따라 북동 진하다 10월 4일 오전 3시경 일본 오사카 남동쪽 약 57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전망돼 한국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